비가 내리는 새벽 공항에 도착했다. 어휴, 지금 보니까 엄청 좋지 않아. 우리의 행선지는 격투기가 성행하는 아름다운 섬 괌이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지자 반가운 얼굴들이 하나 둘 모인다. 매력 덩어리 UFC 파이터 박준영 선수가 도착했다. 전찬열 대표님도 친히 배웅을 나오셨다. 오늘 코디가 어떤 건가요? 브롤러라고 하면 코로나 방면. 정세훈 선수는 오늘 코디가 어떻나요? 저는 좀 샤프하게. 네. 코리안 탑팀 식구들이 다 모였다. 그런데 한 사람이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저희가 7시 50분에 만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8시 이제 36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 한 40분 기다렸죠? 네, 뭐 다운 정다운 데스타를 만나려면 40분 정도 기다려야죠. 정다운 딱 저기서 이제 걸어. 네, 걸어오다가 대표님 딱 봤어. 대표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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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런다고. 예지력 보셨죠? 예지력 보셨죠? 박수무당 한번 해야겠다. 잠깐 보이십시오. 코리안 탑팀 TFC 여기 공 변호사 이명수 변호사님. 네. 같이 가시고요. 반갑습니다. 예. 네. 네, 그리고 여기 배대실 선생님 같이 가시고. 네. 같이 좀. 아 예. 모델 임사연 씨입니다. 아 예. 슈퍼 모델이에요. 아, 네. 우리 다운이 제 지각 한 다운이. 우리 박준영 선수, 우리 정세현 선수, 네, 그리고 지금 화장실 갔는데 팀에 있을 우리 박상현 감독도 같이 가지만은 제가 사실 제일 걱정이 돼요. 지금 진짜 뭐 같이 갔어야 되는데 못 가니까는 어떻게 조금 준영아, 우리 박상현 감독님 좀 잘 좀 부탁 좀 할게. 지금 준비 되셨나요? 시합 뛰실 준비? 여차하면 바로 뛰셔야 됩니다. 네. 어떻게 되신 거죠 지금? 여권 사진이 네. 범죄자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잠시만요. 와. 와 이거 리얼한데요? 박준영 선수는 통과하셨나요? 아 지금 확실하죠. 지금 범죄 대상이 아니어서 누가 봐도 범죄 하나 모를 것 같아. 그렇죠? 누구매 봐요. 출정 전 단체 사진을 찍고 결의에 찬 마지막 인사를 서로 나눈다. 과연 어떤 여정이 펼쳐질까? 4시간 반 만에 도착한 괌. 후끈한 공기와 멋들어진 야자수들이 우리를 반겨줬다. 하지만 우리가 바로 향한 곳은 선수들이 묵는 호텔에 위치한 체육관. 체력! 감독님 형님! 안녕하십니까. 우와! 등이 똑바로 차려. 이번 시합에 출전하는 5명의 선수들은 일주일 전부터 이곳에 도착해 적응 훈련을 하고 있었다. 줄이만 좋은 데서 운동했네. 공공택 표정 좀 펴. 힘든 척 하지 말라고. 안 힘들다고요. 지금 몸을 풀고 있는 이 5명의 선수들이 이번 시합의 주인공들이다. 이번 시합이 데뷔전인 최정민 선수. 얼마 전 일본에서 승리를 거두고 바로 2연승을 노리는 방재혁 선수. 김상원 선수 역시 저번 러시아 대회에 이어 메인카드 2연승을 노리고 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대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괌에서 새로 런칭한 브로울이라는 시합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막 싸움한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왜 브로울이. 그 브로울 대회에 저희 코리안 탑 팀의 5명 선수가 이번에 출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화요일인가요? 네. 3일 남았어요. 아 3일 남았나요? 아 금요일인가요 시합이? 네, 시합이 금요일. 괌 시합은 전부 다 금요일만 하더라고요. 네. Friday night. 불금. 코리안 탑팀의 목표는 오전 전승. 괌에서의 불타는 금요일을 노린다.
이승준 선수는 지난 러시아에서의 아쉬운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코리안 탑팀의 맥그리거, 홍경택 선수 역시 칼을 갈고 있다. 방재혁 선수의 닉네임은 스파이시. 주먹이 매우 매콤해 보인다. 김성원 선수의 닉네임은 노 프로블럼. 골고루 다 잘해서 정말 문제가 없는 웰라운드 파이터다. 최정민 선수는 데뷔전을 준비하는 만큼 다짐이 남다르다. 빠르게 점으로 가는 괌에서의 첫날. 와, 이게 장난 아니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전망도 좋고 힘도 팍팍 나고. 세컨으로 온 정다운 선수도 컨디션이 몹시 좋아 보인다. 날씨가 더울 줄 알고 엄청 걱정했는데 지금 막 머리카락 날리는 거 보이시죠? 저녁 되면 선선해요. 하늘 보십시오. 거의 하늘 뷰티풀. 와, 이 갬성 아니겠습니까? 갬성. 여기가 이제 선수들이 묵는 호텔입니다. 선수들이 묵는 호텔 그랜드 플라자 호텔입니다. 일단 오늘 일정은 특별한 게 없어요. 네, 이렇게 훈련하고 선수들 지금 감량하러 지금 뛰러 갔고 또 훈련 끝난 분들은 샤워하러 갔습니다. 저희 이제 조금 대기 타다가 식사하러 한번 가보실게요. 출전 선수들은 감량을 위해 저녁을 먹으러 나오지 않았다. 물론 헤비급 경기를 준비하는 이승준 선수는 예외. 진짜 맛있게 드셨다. 박준영 선수가 귀에 꽂고 있는 건 에어팟이 아니다. 휴지다. 맛있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코치진과 촬영팀은 케이지 체크를 하러 갔다. 여기에 피가 튀면은 이 흰 캔버스에 브롤 대회사 관계자들과도 미리 인사를 나눴다. 괌 사람들은 정말 친절한 것 같다. 너무 감각적으로 생겨가지고 제가 이런 케이지 처음 봐가지고 올라가 봐야겠어요. 한번 올라가 보실게요. 이거 아시죠? 이거는 존준스예요. 이거 케이지가 좀 작아가지고 싸움이 재밌게 나올 것 같지 않아요? 일단은 뭐 구석에 몰리면은 빠져나가고 그죠? 빠져나가고 들으셨죠 여러분들? 네, 여기까지 내일 D-2 찾아뵙겠습니다. 괌에 도착해서 처음 와본 해변.
밭바다, 밭바다. 밤바다. 왠지 이번 샷 느낌이 좋다.